안녕하세요. 해바라기입니다. 오늘 물방에 딱 도착하니까 택배가 하나 와 있었네요. 택배는 항상 설레게 만들죠. 택배 기다리는 시간이 좋은가요? 저는 뭐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은데 좋은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택배 기다리는 시간은 엄청 길다. 자, 뭐가 들었는지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짜잔. 오. 자, 커피. 또 이렇게 또 커피 한잔 하시라고 또, 아, 커피 한잔 하라고 커피까지 주셨네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붕어마름. 오. 아주 싱싱합니다. 붕어마름. 마츠모라고도 하죠. 이 붕어마름인데 저희 구독자분 중에 준수브로님께서 제가 붕어마름 필요하다고 하니까 집에 있는 거를 택배로 붙여주셨어요. 이야. 근데 택배비도 제가 안 드렸는데 택배비까지 부담하시면서 아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죠. 그러면 이거를 한번 일단 수조에 한번 넣어봐야겠네요. 자, 붕어마름을 수조에 넣을 건데요. 여기 보시면 구피 수조 있죠. 여기다가 특별히 넣는 거는 여기가 이제 메탈라이트 등이 있어서 이 붕어마름을 좀 번식시켜서 저는 이거 좀 많이 번식시켜가지고 그 구피들 자연부화 할 수 있게끔 좀 물에 띄어놔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광량이 아주 좋은 곳에다가 넣어서 조금 번식을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붕어마름이 엄청 빨리 자라잖아요. 이게 제가 예전에 집에서 했을 때 막 하루에 막 1cm씩 크는 것 같던데 맞나요? 그 정도로 크지 않아요? 자, 붕어마름 이렇게 넣고 여기서 이제 좀 번식을 시켜봐야죠. 폭풍 번식을 시켜서 수조에 많이 넣을 수 있게끔. 아, 이거 또 보내주신 또 우리 준수브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선물이라도 하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지? 뭐 하여튼 잘 키울게요. 집에서 더 다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키워서 구피 번식에 성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연부화로. 자, 깜짝 선물을 주신 우리 준수브로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무슨 행사 멘트 같네요 이게.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게 있나 조금 이제 찾아보다가 뭐 드릴 수 있는 거는 사료 제가 먹이고 있는 사료 몇 가지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거든요. 요거는 이제 비트 조금, 그리고 요거는 이장님이 주신 타비민 하고 요거는 아주 먹이 반응 좋은 테트라 프로 에너지 하고 요거는 제가 이제 주로 자주 먹이고 있는 러브라바 6호,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바이브라바이트라고 그래서 이제 발색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료 하고 이거 이름 모를 사료 두 가지. 이름을 제가 알았는데 까먹었어요, 이거는. 그리고 요거는 비타민제 이제 BCE.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 조금 덜어서 섞어서 이제 용도에 맞게끔 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찾아봤더니 이런 거 이제 다 저도 소일 사면 증정으로 다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약소하지만 또 이런 것도 조금씩 나눠드릴게요.
이거 네오브이 블랙 150짜리 하고, 그리고 이거 모스카펫, 이거 모스 활착판, 이게 5cm짜리 10개인데 이것도 예전에 이 통이 커가지고 100개를 샀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좀 남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안 쓰지만 혹시 필요할까 몰라서 골든 엘바진. 그리고 요거, 요거는 그로비타 거 스펀지 살 때, 어우, 뒤에가 더럽구나. 좀 오래돼서 곰팡이가 났어요. 그냥 쓰세요, 준스브로님. 저는 콩돌 다른 거 많이 있어서 요걸 잘 안 쓰니까 혹시 나중에 쓸 일 있으면 쓰세요. 그리고 뭐 코리 산란 보실 일 있을래나 모르겠는데, 요 산란실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G7 커피. 또 커피가 왔으니 저도 커피로 보답을 해야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 또 준수브로님께 깜짝 이벤트로 몰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붕어마름 주신 우리 준수브로님께 감사드리고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택배비까지 내주시고 요거는 제가 택배비 제가 낼게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제가 좋은 거 좀 챙겨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